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. 오늘은 야마무라 무토키의 나 홀로 부모를 떠안 딸을 소개합니다. 고령화 사회, 독신 사회, 비혼 사회, 만혼 사회, 나 홀로 가족, 고독사. 요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말들이지요.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이런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25.1%인 초고령 사회 일본.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 일본에서는 초고령 노인을 누가 끝까지 돌볼 것이냐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.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거나 6, 70대 노인이 된 자녀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지요. 또는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 자녀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쉬고 있는 사이, 혹은 독신이어서 나이 든 부모와 잠시 살림을 합쳤다가 그 노후를 떠맡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런 경우 처음에는 잠시 부모와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이내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부모를 마지막까지 맡게 됩니다. 비혼의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만나는 경우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. 자녀는 직장 생활도 거의 할 수 없게 되거나 이성을 만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결국 부모의 연금이나 재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럴 때는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큰 괴로움이지요.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돌보는 일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친구나 이성 교제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 역시 심각해지지요. 일본의 르포 작가 야마무라 무토키가 늙은 부모를 돌보고 있는 30에서 50대 독신 자녀들을 만나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엮은 책. 이웃나라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책 야마무라 무토키의 나 홀로 부모를 떠안다입니다.